반갑습니다. 아트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문을 마무리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선택을 해서 실린더를 가지고 만들어 주시고요. 크기 조금 조절해 주시고 자, 에디터블 폴링 면을 잡고 인셋 자 그리고 자 익스트루드로 조금 뽑아 주시고요. 다시 또 익스트루드로 뽑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회전키로 돌려주시고 4번으로 다시 익스트루드 요거를 회전키로 또 돌려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신 걸 위치를 시켜주시고 마지막으로 익스트루드 원하시는 손잡이 길이만큼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두께를 조금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두께가 굵다 싶으시면 조금 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챔퍼를 가지고 자, 해주시고 조금씩 링으로 하나만 더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손잡이 부분은 완성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열쇠 넣는 부분도 마찬가지 자, 선택을 하시고 여기는 18각형 그대로 두시고 에디터블 폴링 1번으로 위쪽 아래쪽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 컷넷 그 다음에 또 컷넷 마찬가지 4번으로 면을 잡고 인셋 스케일로 줄여주시고 익스트루드로 안으로 넣어주시고 자 2번으로 선을 하나 잡고 링으로 돌리신 다음에 컷넷으로 두 개 양끝으로 V체크 여기도 링으로 돌리시고 컷넷으로 두 개 자 여기서 여기는 인셋 조금만 주시고 여기서 한번 터보 스무스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주면 안쪽이 이렇게 동그랗게 파지는 형태가 나오는데 난 둥근 형태가 싫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선을 잡아주시고
끝쪽에 있는 선 4개를 잡아주시고 루프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는 조금 선택을 풀어줄게요. 끝에 있는 선 2개씩은 풀어주시고 여기 있는 자 크리즈 값을 1로 바꾸겠습니다. 1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도 0.8로 가겠습니다. 해서 더버 스무스를 다시 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위치를 시켜주시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이제 두 개를 잡고 반대쪽에다가도 복사를 하겠습니다. 카피를 해서 뒤쪽에다가도 잘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를 우선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먼저 문을 그 화장실 쪽에도 복사를 해야 되니까요. 요 친구를 문만 선택을 하시고 요거는 그룹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요 친구는 Shift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요. 위치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문고리 부분도 마찬가지 이 친구도 복사를 하시는데 요거는 미러 모드로 Y쪽으로 카피해서 위치를 여기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문 부분까지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한 칸 정도씩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한 100mm 정도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는 컨넷으로 나눠진 거를 자 여기 부분만 면을 잡고 익스트루드 여기를 마이너스 100 익스트루드 그냥 100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도 면을 두 개 잡고 자, 두 개 잡고 브릿지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바닥을 까실 건데 바닥은 플랜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세그먼트 숫자는 줄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폴리를 하시고요. 자, 점을 활성화하신 다음에 위치가 위에 있으니까 잡으시고 아래쪽에 Z값을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 있는 방바닥 부분도 마찬가지 플랜을 가지고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에디터블 폴리 1번으로 마찬가지 넘어가진 않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문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기는 우선은 뭐 컨넷으로 두 개를 먼저 나눠주시고 자, 아래쪽 점은 Z쪽을 값을 500 그 다음에 여기는 2000 정도 해서 나눠주시고요. 2000보단 좀 더 높게 하겠습니다. 2100 정도 하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을 우선은 갔다가 X쪽으로
X쪽으로 마이너스 한500 정도, 아, 추가로 100 정도 더 가겠습니다. 가시고, 자, 4번으로 두 개의 면을 잡고 브릿지, 여기도 두 개 잡고 브릿지.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혹시나 여기가 조금 높다 싶으시면 여기 있는 값은 조금 더 낮추셔도 되겠습니다. 400 정도까지 낮추시고요. 여기는 아까 그대로 가셔도 될 것 같네요. 한500 정도까지 해주시고, 요거는 저거 조금 만든 거랑 디자인이 조금 달라지니까요. 요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도 링으로 돌리시고, 건넷으로 자 선을 잡고 요것도 컨넷으로 두 개, 요건 또 여기 끝에다가 붙여주시고 X쪽으로 마이너스 500 자 해서 한 마이너스 한 50 정도, 요 정도씩은 더 가져갈게요. 마이너스 한 50 정도 자 해서 요것도 창문이 너무 붙어 있으면 좀 그러니까 조금 떨어뜨려 놓으시고, 요것도 긴 부분의 선을 드래그 선택, 컨넷으로 두 개, 여기는 2100, 여기는 400. 자, 3번으로 두 개 잡으시고요. 브릿지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문 넣을 부분은 우선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 벽체도 끝이 나고요. 창문 들어가야 될 부분도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창문을 만들 건데 이것도 4번으로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디태치, 디태치 에즈 클론으로 떼주시고 요거를 잡으신 다음에 요거를 셀로, 요거는 40 정도로 주겠습니다. 에디터블 폴리. 자, 4번으로 앞에 부분 면을 잡아주시고 뒤에도 마찬가지. 익스트루드 한 15 정도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자, 하나씩 잡아주시고요. 링으로 돌리시고 컨넷으로 두 개, 폭은 적당하게 줄이시고 V체크. 자, 4번으로 다시 여기 있는 부분을 선택, 요것도 디태치 떼시고 요 부분만 다시 잡으시고 요것도 쉘 로 두께를 조금 주시고요. 에디터블 폴리. 2번으로 세워진 부분 선을 잡고 컨넷, 요것도 챔퍼로 조금만 깎아주시고 4번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면을 두 개를 잡아주시고 브릿지 선을 잡고 적절한 위치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다시 마지막으로 여기서 4번으로 요것도 선택, 여기도 디태치로 떼주시고요. 요걸 잡으시고 여기는 자 에펙트 피보더니 센터 투 오브젝트로 하신 다음에 요거의 폭을 조금만 줄이시고 요거를 쉘로 두께를 주시고 35로 하겠습니다. 자 에디터블 폴리.
자, 요렇게 하시면 우선적으로 이제 창문까지 끝이 납니다. 여기다가 유리를 마지막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쪽에 들어가는 것부터 에디터블 폴리 시프트 눌러서 복사 그리고 이것도 시프트 눌러서 복사 하나는 지울게요. 자, 스케일로 줄이고 위치를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옆에다가 복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물 외벽 부분이랑 창문이랑 문 부분 마무리 시켰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공간 안에 들어갈 오브젝트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뤄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